네, 같이 자기야 가자. 자기야 가자. 걱정하지 마. 내가 쿠팡이츠를 뛰어서라도 달릴게. 공무원 겸직 금지잖아. 일단 시즌회부터. 여기 주임님 거는 보이니까 했는데 정작 내 거는 이 정도면 됐을까요? 아, 그 아니면 이걸 아. 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어딘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여기는 그 SH 청년안심주택 접수 지원 센터라고. 아니, 접수가 마감됐다고 들었어. 몇 시까지 접수인지도 저도 모르겠는데 6시까지. 아, 10시부터 4시까지요. 아, 네. 실제로 신청은 못 하더라도 집은 둘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혼집 보러 가야지. 신혼집 보러 가자. 제 전공이 뭔지 아시나요? 광고학과 이런 건가요? 저 문헌정보학과. 어, 진짜요? 그럼 막 분류번호 이런 거 다 아세요? 어. 오. 아, 다 암기해야 돼요? 저. 기본. 근데 저는 이 기본을 못해서 학점이 뭐 외부에서 입점해 있는 건가요? 자체 시설입니다. 제가 또 필라테스를 하지 않겠습니까? 무려 3년 차. 채광이 좋아. 여기서 이제 오운완 이런 거 찍으면 이런 시설들 반짝반짝 있는 걸 볼 때마다 아, 우리 와이프는 그냥 보여주면 안 되겠구나. 이 기세면 혹시 주님 여기 수영장도 있나요? 수영장은 없어요. 사실 여기서는 할 말이 많지 않은 게 제가 본가에 살잖아요. 빨래를 할 일이 많지 않아서. 와. 엄마 미안. 와, 나는 그냥 완전히 빨래 담당인데. 저도 결혼하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혼자 자취를 오래 해가지고 저는 빨래도 잘하고 세탁도 잘해요. 준비된 남자. 너무 별게 다 있어가지고 별로 놀랍지도 않은데 사실 되게 저 게스트하우스까지 저희 예약 시스템이 있어서 예약이 되면 이렇게 달력으로 싹 표시가 되고요. 가족분들 오시거나 친구분들 왔을 때 오, 헬스장 냄새. 근데 여기는 되게 네, 새로 지은 네, 새 거네요. 기구 종류도 많은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부대시설은 이게 끝이에요? 예, 부대시설은 이게 끝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 신혼집 네, 다시 자기야 가자. 자기야 가자. 영원없지. 근데 되게 넓은데요? 그쵸. 투룸형이래가지고 여기 뷰가 엄청 좋아요. 9층이라서 여기가 용산역 이마트하고 엄청 가까워가지고 장보기도 좋고. 이쪽에서 카메라 보시고 집 총평 같은 거 한번 해주실래요? 총평? 어. 구해줘 홈즈 같지 않아요? 아, 맞아요. 우리 집보다 좋다. 청년안심주택 그래도 메인 사업이니까 청년분들 이렇게 좋은 거 많이 보시고 지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원은 많이 하지 않나요? 다 나가 떨어졌어요. 청약이 여기 공급 유형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떤 건 1600대1 막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1600대1이면 가위바위보에도 못 이기겠다. 여담이지만 대학 다닐 때 국가장학금을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맨날 그 분이 안에 못 들어가지고 10분이... 거기 해당되던데 그 청년주택? 그만큼 이제 조건은 널널하다. 국가장학금을 못 받으면 널널해지나요? 아, 그러니까 국가장학금 못 받을 정도의 그 아, 소득 집이 잘 사시는 아, 잘... 어느 정도 잘 사는 예. 주인님 설마? 금수저 귀족? 아. 야, 서민들아 잘 있어라. 오, 물도 나옵니다. 오. 오늘 본 리액션 중에 제일 컸다. 전 일단 여기 이게 넓은 게 너무 마음에 들어. 여기서 요리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어. 부부가 나란히 요리할 수도 있겠네요. 무슨 책이 있나요? 그니까 오, 수납 공간 널널하고 수납 공간도 널널하고 오, 불 켜져. 아, 불도 켜지네. 설거지 자주들 하십니까? 저는 자취해가지고 자주 해. 전 그래도 설거지는 합니다. 빨래는 못해도. 두 분 갑자기 굉장히 당당하신 모습. 드디어 가정적인 여자. 드디어 내가 할 줄 아는 게 나왔다. 기간 중에 이렇게 도가하셔도 상관없는 걸로 전 알고 있어. 도가가 뭘까요? 그 넘는 거. 넘으면. 나이가 39살에서 만 40살. 공무원 용어들. 드디어 신혼부부. 드디어 신혼부부. 따라란딴. 근데 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냐. 향기도 좋고. 역시 신혼부부 집은 냄새부터 다르네. 소파 하나 깔고. 거실에 TV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난 있는 게 좋아. 아, 그래? 그럼 놓자. 자. 좋네. 나 여기 마음에 든다. 여기 다음에 청약에 넣어보자. 한 달에 얼마씩 넣고 있어? 한 달에 10만 원. 10만 원? 많이 넣네. 우리 월급에선 이게 최선이야. 그치, 공무원 박봄이. 넌 얼마 넣니? 나도 10만 원 넣고 있어. 짠하네. 안방을 넣니? 신혼부부 안방이거든요. 다들 너무 조심히 계시는 거 같아. 아, 신혼부부 안방을 어떻게 함부로 봅니까? 자, 여기서 이 두 분 미혼이셔가지고 우리 이제 기혼자 입장에서 깔끔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퀸 사이즈를 지금 주임님 계신 방에. 퀸 사이즈는 너무 작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퀸 사이즈 딱 적당할 것 같은데요.
잠을 되게 얌전하게 자시나요? 저는 거의 엎치락뒤치락 안 하고 아... 얌전하게 자는 잠꼬대 심하세요? 잠버릇 없으세요? 아니요, 저 이도 안 갈고 코도 안 걸고 아, 저도 조용히 잡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그냥 이러고 자요. 이 순수한 영혼들은 모두 이 킹 사이즈를 원하겠지만 이 앵콘의 신혼부부들은 킹 사이즈를 추천드리죠. 떨어질 일이 딱히 없어요, 신혼부부들. 저는 옷이 많아가지고 옷 많으신가요? 저는 막 많진 않아요. 쌍둥이랑 둘이 같이 돌려입거든요. 그래서 옷장도 따로따로긴 한데 개옷장에서 제가 꺼내다 입고. 그럼 이건 내가 쓸게. 난 그럼 쌍둥이한테 옷 다 맡겨놓고 올게. 맨날 아침마다 넌... 거기 가서 옷 입고 출근하고. 아 진짜 결혼하면 여기 살고 싶다. 그치. 아니 상황극 아니고요. 당첨되기도 힘들어요. 보증금도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임대보증금 6천만 원까지 준다고는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쿠팡이츠를 띄어서라도 달릴게. 공무원 겸직 금지잖아. 너 티야? 내가 쿠팡이츠 띄면 되지. 회사 그만두고? 겸직허가. 아니면 유튜버 해가지고 게임 유튜버로 돈 벌고. 내가 편집해줄게. 오 좋은데. 여기 위치가 되게 좋은 게 여기서 삼각지역까지 걸어서 5분이에요. 용리단길까지 걸어서 11분. 주말에 신혼부부도 데이트하고 싶을 수 있잖아. 그치? 좀 자고 싶은데. 어르신 안심 주택도 마찬가지로 여태권 양산성도 기준을 충족하면서 이제 그 의료시설 부지에서 350m 이내 기준이 또 따로 배리어프리 무장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서울시 공무원 평균인가? 무슨 뭐 거의 고정 출연하실래요? 서울시가 뭐 하나 지을 때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계속 하고 네, 있구나. 그쵸. 나이 먹으면 실버타운 대신 갈까? 어르신 안심 좋지. 두 분이 노년이 되실 때쯤에는 아파트들이 이제 땅에 안 박혀 있고 하늘에 날아다니죠. 그럴 수도 있죠. 신혼집을 차린다면 여기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청약이 될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약간 티라니까 진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모자입니다. 아,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경쟁률은 빡세지만 신혼집은 알아봤고 도장 언제 찍으러 갈까? 나중에 원훈나에 찍자. 일단 시드메부터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머 다음에 진짜로 쌍둥이 특집 한번 진짜 하시죠. 어떻게 손가락 한번 거실까요? 저희는 나중에 쌍둥이 특집에서 또 뵙는 걸로. 네, 나중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